0195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일지테크입니다. 일지테크는 동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자동차의 차체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리인프사이드 캠펠, 대시 캠펠 등 각종 패널류를 생산 및 판매함. 동사는 완성차 업체의 차량 구상 단계부터 참여하여 제품 설계, 금형 제작, 치공구의 설계 제작 그리고 제품 제조 및 A/S까지 협력하고 있음. 동사의 연결 실체는 자동차 부품 생산을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로는 현대자동차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중국의 해외 생산 법인을 두고 리인프사이드 캠펠, 대시 캠펠 등 자동차 차체 부품인 패널류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상장 업체 대시 현대자동차의 한차 부품 협력 업체로서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중국 법인인 베이징 현대이 모터 컴퍼니임. 대시 고객사 현대자동차 기아 의 신차 개발 계획에 맞추어 연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규 모델 수주 위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외 자동차 생산 물량 증가에 따라 차체 파워츠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부산물 설비 등의 내수 부문도 확대된 바 전년 대비 외형은 성장세를 기록. 대시 원가율의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되었으나 유형 자산 및 외환 관련 수지 저하와 법인세 확대로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국내외 경기 부진과 금리 인상에 따라 자동차 생산 물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바 차체 파워츠 매출 또한 일정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임. 2023년 9월 15일 기준 장마감 일지테크의 시가총액은 69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일지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27위입니다. 일지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1351만 3500주입니다. 일지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일지테크의 퍼은 5.8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6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7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05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7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1배. 8,41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3억 원, 마이너스 53억 원, 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88억 원, 마이너스 6억 원, 마이너스 91억 원입니다. 일지테크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09번지 29%이고 유보율은 1316.49%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1.28이며 전일 대비해서 28.39 더하기 1.1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03이며 전일 대비해서 0.44-0.0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지테크의 2023년 9월 1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1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16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11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일지테크는 거래량 9만 1,88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77백만 원이 움직